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전월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이라고들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새빵살이,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봅니다. 팔당호 유역에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칭찬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몰린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봅니다. 네, 지난 9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팔당호 유역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기농 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팔당댐이 조성한 거대한 인공호수 팔당호.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 경작의 발상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팔당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요? 두물머리 인근 유기농 경작지에는 날선 구호들이 담긴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팔당호 인근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이들은 약 100여 가구. 9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유기농 단지가 10월이면 사라질 예정입니다. 농민들에게 더 큰 충격은 자신들이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매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어려운 그 유기농업의 길을 걸어오면서 강과 자연과 생태계를 복원시킨 노력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염원으로 규정되어 버리니까 그건 이제 유기농업의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화학 비료, 제초제, 농약 안 쓰고 유기질 비료 써서 안전하게 생산합니다. 벌레 먹은 것도 좀 감수하시고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고. 사기꾼이 돼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된 물 맑은 양평. 이곳은 유기농업의 발상지입니다. 지역 농민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강도 살리고 땅도 살리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저는 한 25년 전부터 유기농을 했으니까 그 25년 동안 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뭐 땅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쫓겨나면 흙이라도 좀 퍼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성과였습니다. 유기농에서는 수확이 끝나면 남은 줄기 등 부산물을 다시 그 밭으로 돌려줍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퇴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박 줄기를 갈아서 업고 갈대 짚을 뿌린 후 이 비료는 제 양평에서 생산된 건데 제 유기농에 적합하게 참치 비료 역시 정부에서 공인한 친환경적인 것을 씁니다. 또한 종이 다른 작물을 매년 돌려 재배함으로써 땅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런 것도 이제 지렁이 똥인데 비닐에 덮이는 말 똥이 뭉친 건가요? 지렁이 똥이? 그러죠, 그러죠. 네, 사람하고 똑같이. 이게 바로 이제 땅이 살아있다.
얘가 지렁이 똥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 방법은 없어요. 땅을 살려놓고 이제 물을 살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땅을 오염시켰느냐 물을 오염시켰느냐 증거를 대십시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두물머리 인근인 이곳 역시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상지입니다. 말해드리면은 여기 이제 한 매디예요. 매디. 매디로 매디가 있지? 매디마다 한 번씩 수확을. 20년 전 최초로 친환경 농사를 시도했다는 정 씨.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수질과 작물, 토양을 검사하는데 농약이나 비료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몇 년에 걸친 인증 과정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예.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 경작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들이 유기농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눈을 돌린 것이 친환경적인 유기농 농법이었습니다. 일거양득, 환경도 보호하면서 농가 소득도 올려주는 유기농 경작에 지자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양평군은 241억 원을, 남양주시는 14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보호를 위해 물 이용 부담금을 유기농 지원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농협부가 합작이 돼가지고 1,000억을 풀었어요. 여기다가 1,000억을 서울시에다 25개 구청에다가 다 매정을 내주겠다. 팔로를 책임지겠다. 자금을 풀어줬으니까 저희들이 결국 이를 기반으로 남양주시에서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하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201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농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의 단위 면적당 오염 부하량이 다른 오염원의 4배에 달하고 게다가 유기질 비료가 오염 배출량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농이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히 유기농이라고 그러면은 환경적으로는 모든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는 거고, 하천부지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천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유기농이든 아니든 간에 하천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농사를. 환경부는 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치시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근거 수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당호 농지에 대해서 수질을 하는 주범이라고 보도자료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그건 기자가 그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니라고. 기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자에게 그럼 언론사를 상대로 우리가 뭐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4대강 사업에서는 지금 거기에 제방을 쌓고 자전거길을 내고 그 안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방안하고 국토부나 4대강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유기농업도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제방 쌓고 자전거도로 나가는 걸 환경부가 동의를 하냐. 둔치의 중심부에 생태 및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되어 상류와 하류를 잇는 자전거길과. 정부는 4대강을 살리겠다면서 팔당호 주변 농지를 없애는 대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수상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하천 부지의 땅을 국가가 회수하여 체육공원 등의 공익시설로 재정비하는 것은 환경보건적 측면에서도 주민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 내에서도 손발이 안 맞습니다. 국토해양부 원주청의 자료를 보면 북한강의 전 지점에 걸쳐 수질 조사를 한 결과 팔당호를 포함한 북한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하천 오염 관리를 위해 유기농법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유기물이나 이러한 것을 준 것은 1년 중 이렇게 분해되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잉여 비료로서 하천으로 다 들어갈 일은 거의 없는 상태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은 아주 나쁘다, 이것은 좋다 하는 식으로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팔당호에서 수십 년간 경작해온 농민들. 그들을 떠나게 하려면 최소한 그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빠르면 10월부터 팔당호 유역 하천 부지의 경작을 일절 허락하지 않고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무조건적인 생존권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정부와 농민 간의 합리적인 토론과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이사철입니다.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설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새빵살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올 초부터 심상치 않았던 전셋값이 여름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폭등해버렸습니다. 당장 새 전셋집을 구해 이사가야 하는 서민들은 집 보러 다니는 것조차 겁난다고 합니다. 서민들을 속 태우는 전세대란, 이승준 PD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왕십리 뉴타운 개발구역. 지난 9월 13일 또 한 세입자가 이삿짐을 꾸렸다. 이 집에서 고영식 씨와 노모 그리고 아들이 살았었다. 방이 두 개뿐이어서 세 식구가 머물기엔 편치 않았던 작은 집이었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 그런데 이사를 가자니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5천에 얻으려면 알각지대로 나가야 돼요. 알각지대로. 없어요. 다 상월세죠. 없어요. 제 전세를. 그냥 다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그냥. 부동산 많이 다녀 보셨나요? 네. 뭐 안 가본 데 없죠. 다 다녀봤죠. 40여 군데의 부동산을 다녔지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식구가 살 만한 집은 없었다. 철거가 시작됐고 마음이 급해진 그는 결국 전셋집을 포기했다. 월세 28만 원짜리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심한 걸로 지금 다니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돈 이제 86만 원 갖고 받아갖고 저기 그 뭐 사과세 뭐 그 28만 원 내고 그러면 이젠 매달 수입의 3분의 1을 집세로 내면서 살아야 한다. 조촐한 살림이었는데 그나마 세간살이들을 다 챙겨 씻지도 못한 채 새 집으로 향하는 고영식 씨. 고 씨가 부랴부랴 구해서 이사 온 곳은 방 한 칸짜리 집. 그 전에 살던 집의 반도 안 되는 곳이었다. 밑으로? 이게 안 돼, 길이가. 길이가 안 되나? 네. 그러면 여기 내려. 이 집으로 같이 오지 못한 건 몇몇 세간들만이 아니었다. 노모는 요양원으로, 아들은 군대로, 세 식구는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임대 계약도 1년만 했다. 막 우겨갖고 1년으로 그 안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사람이 죽으려는 건 없겠지. 어떠세요? 좀 그냥 딱 봤을 때랑 이렇게 이사하고 났을 때랑 그냥 멍해요. 서울을 뜰까도 생각했지만 30년 서울살이를 접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보금자리를 다시 마련할 수 있을까? 해마다 8월부터 이사철이 시작되고 슬금슬금 전셋값이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방 한 칸, 두 칸짜리 집들의 전셋값 폭등은 이사철 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 용산의 다세대 주택가. 5년 전 결혼을 한 뒤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부부는 올해는 꼭 이사를 갈 계획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지혜 씨 부부는 더 다급해졌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보수를 거듭해도 환경이 나아지질 않았다. 저희 지금 이게 들어온 게 4,200인데 지금 이 정도 집 구하려고 하면 한 8,9천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지혜 씨는 집을 옮길 요량으로 그동안 2,500만 원가량 저축도 해놨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을 다녀보아도 6,7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집은 없었다. 8,900원 뭐 감독이라도 주차가 되면 거의 원룸식으로 그냥 그 신혼부부 살기도 좀 힘들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겠네요. 1억은 있어야 되는 거죠. 2009년 9월까지 서울 지역의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서울 지역 평균 전세가는 9%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최고 상승률이다. 그러나 통계일 뿐 실제 전세집 구하기에 나선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5%, 10% 수준이 아니었다. 4월, 5월부터 오르더니 뭐 어느새 올랐는지 저희들도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1억 8천짜리 전세가 30평당 지금 한 2억 5천 달러. 어떤 집은 3억까지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30평대.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물건이 한두 건 나오더라도 전세가 풍기다 보니까 지금 그 주도권 임대인한테 가 있다 보니까 주인이 거의 뭐 면접을 봐가지고 새를 놓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물건도 없지만 물건 있어도 뭐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면은 집주인이 전세를 안 줍니다. 그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3일 결혼 2년 차 정형윤 씨 부부가 첫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남편 정 씨의 마음이 복잡하다. 그는 갓난쟁이 아들과 아내를 처가로 보내야 했다. 단지 아내의 산후조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 씨 부부가 새들어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로 철거 대상이 됐다. 이미 90% 이상의 주민이 떠난 상황. 흉가로 변해버린 이곳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올 순 없었다. 정 씨가 총각대 모아둔 3,500만 원으로 이 전셋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었다. 지금 이사를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한 3주를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는데. 아내분이랑 같이요? 예.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상처받을까 봐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냥 처갓집에, 오빠 우리 집에 들어가자. 잠시만 있다가 애 낳고 몸풀 동안 한 뭐 한 3, 4개월 동안만 그동안에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대출을 받아 9천여만 원까지 융통할 수 있게 된 정 씨. 월세는 많아요. 월세는 얼마나 어느 정도인데요? 월세는 그 9천 기준으로 뭐 2천에 50, 뭐 70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건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뭐 50, 70을 어떻게 내서 살아요?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 동네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아예 없네요. 그쪽에도 뒤에도 물어보니까. 거의 동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훈련 보냐 있는 거죠. 내가 지난달부터 이렇게 알아봤는데 작년 12월 몇 개짜리 찾으시면 돼요? 한 두 개면 돼요. 한 두 개면 되고요. 잠깐만요. 거실이 좀 있으면 좋고요. 나온 전세는 반지하 방 두 개짜리 5천 짜리가 있고요. 반지하는 안 되고 예. 2층이랑 2층 정도. 그러니까 9천짜리는 지금 전세가 없어요. 그는 출산한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반지하 방에서 맡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보러 갈 전세집도 없었다.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전세 5천만 원짜리 반지하 주택. 불과 2년 전 3,500만 원으로 전세집을 구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다. 정말 진짜 집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얻어보러 다닌 게 결혼할 때 이 집을 얻은 거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집을 얻으려고 돌아다녀 본 건데 제가 지금 월급쟁이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급여 생활자인데 제 돈으로 과연 저런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몇 년을 일을 해야 되고 과연 저 집을 살려면은 진짜 몇 년을 일을 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정말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막한 생각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정도를 벌고 있는 정 씨. 이 평범한 가장이 몇 달째 집 걱정에 헤매고 있다. 전세 대란이 심화되면서 연이율 4.5%로 최고 6천만 원까지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대출도 지난해 대비 44% 늘어났다. 보험 영업을 하는 김혜옥 씨. 그녀도 당장 새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가진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으로는 어려운 상황. 김혜옥 씨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것도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대출을 통해 보증금 1억 정도를 만들 요량이었다. 저는 한 3, 4천은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1,6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출이. 어떤 대출입니까? 그나마 요긴하게 쓰일 돈.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집주인들이 만약에 뭐 제가 이자를 안 낸다든가 그럴 때는 주인한테 연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잘 안 해준다고 은행에서 얘기를 해주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뭐 주인은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도 안 해요. 싫어요. 어떤 점 때문에? 일단 귀찮고 은행까지 가야 되고 또 뭐 자기하고는 한 상관 없는데 뭐 나중에 무슨 피해가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통하는 사람은 안 통합니다. 거의 90%는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옥 씨가 사는 곳은 종로의 한 아파트. 둘째 아들의 고등학교와 가까워서 2년 전에 이사를 왔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가 철거 대상이 됐다. 주민들 대부분이 떠났지만 아직도 30여 가구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한 차례 철거 작업이 있었다. 아직 살고 있는 30여 가구를 제외하곤 아파트 내부가 거의 뜯겨져 나간 상태다. 앞집, 윗집, 아랫집이 모두 철거된 상황에서도 김 씨는 이사를 가지 못한 채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다. 아들 학교와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이제 반은 포기 상태다. 제 상황에 맞는 대로 찾아서 가려고. 네,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떨어지거나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정도 거리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애들만 여기다가 진짜 오피스텔 같은 걸로 해서 얻어주고 저는 그냥 아예 짐이 있으니까 시골 쪽으로 아예 나갈까도 생각 중이죠. 지금 여기에 콘테이너 박스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 밑에요. 근데 이거 허물대 자체는 아 우리 집도 흘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무서웠어요. 8월 30일 새벽 6시경이었다. 느닷없는 굉음에 밖을 내다보니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돼 서둘러 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아들에겐 상처가 남았다. 갑자기 와가지고는 막 창문을 막 뚫고 막 망치 같은 걸로 시끄럽게 막 하면서 막 밖에다가 막 내던지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서 이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미리 눈높이를 낮춰 서울 외곽 지역에 싼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다면 아들에게 그런 상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 그런지 엄마는 더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웠다. 아들의 학교와 가까운 거리, 아들만의 공부방, 그것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대출까지 받아도 엄마가 손에 쥘 수 있는 보증금은 7,600만 원. 돈 앞에 엄마의 욕심도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한테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만 조금 편하게 자기 방 혼자 쓰면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쪽으로 이사 간 이유도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심을 버리면 가볍다는데 엄마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져만 갔다. 네, 이승윤 PD. 7천만 원, 9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도 두세 식구 살 만한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서울 도심을 고집하느냐, 좀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나 직장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라면 서민들은 결국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사철이 되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 이건 늘 반복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늘 월세보다는 전세 물량이 달립니다. 그러나 이번 전세대란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했고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조차 전세대란에 내몰린 상황. 부동산 중개인들은 앞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푸른 거 이런 거 전부 재개발이에요. 아, 이쪽, 예, 여기도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여기는 지역조합, 여 재건축, 재건축, 여기도 재건축, 여기 또 바로 앞에 여도 재건축, 재개발. 그럼 현재는 이거 집 안 입주 안 했고요. 재개발, 재개발. 네, 바로 시작. 집이 없네. 네. 그래서 보니 전부 이 개발이 이 다 밀려나면 앞으로 전세 대란이 한 5년 동안 전세 대란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럼 이것도 이주해야죠. 이주하지. 현재 전세 대란은 2~3년 전부터 이미 예고돼 왔다. 집을 허무는 일은 순간이지만 그 자리에 집을 새로 짓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만 8개 뉴타운 지역이 개발 중이다. 그리고 17곳이 개발 예정에 있다. 또한 40여 군데의 재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개발로 올해 서울시에서 3만 천여 채의 주택이 사라진다. 내년엔 4만 8천여 채의 주택이 사라지는 데 비해서 두 해 연속 주택 공급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의 개발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는 2005년, 2010년이 되면 전세 대란이 온다라는 것까지 다 예고하고 있었는데 결국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그런 경기 침체를 그 도심에서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그 정책에 밀려가지고 결국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 속에서 개발붐 속에서 너도 나도 개발을 먼저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과속 개발, 동시다발적 개발이 일어나서 이주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뉴타운 전면 철거, 합동 재개발 등 속도 조절에 실패해 예고된 전세 대란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툴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거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1년 전에 역전세 난이 났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저를 보고 있고 뭐 공급이 많이 되면 좋겠죠. 좋은데 일단 공급은 당장 단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말 수도권의 한 모델하우스. 최근 전셋값과 함께 집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가져야 하겠다는 이들의 공통된 이유는 역시 전세 사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뭐 전세로 살면은 뭐 이것저것 계속 옮겨다녀야 되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한 군데 정착돼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시프트, 즉 장기 전세주택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프트는 이제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주택문화를 선도하는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대의 80% 이하로 최대 20년간 내 집처럼 편히 살 수 있는 신개념 아파트인데요. 시프트의 가장 큰 매력은
주변 전세 시세 60 내지 80%의 가격에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저축가입자로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부암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임수경 씨. 전세 계약 만료까지 4개월이 남았지만 지난 여름부터 분주했다. 두 아들이 뛰어놀아도 괜찮은 1층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1차 목표. 또한 전세에서 무조건 벗어난다는 것이 2차 목표다.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그거 전세비 올려주냐 이사 가느냐 그 고민을 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2년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1억 원으로 내 집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장기 전세주택. 임 씨에겐 절호의 기회였고 두 번 청약도 했었다. 처음에는 19대 1이어가지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역시 떨어졌고 두 번째는 5대 1 정도여가지고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심 기대하고 이사 준비까지 얼추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시프트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 초 서초의 두 시프트 경쟁률이 40대 1을 넘었고 관악 지역의 시프트는 무려 156대 1을 기록했었다. 그런 경쟁률을 뚫고 시프트에 입성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곳 강일지구의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시프트 전세가는 일반 전세가의 60%대에 불과하다. 시프트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싸죠, 있다. 많이 싸죠. 여기 1억 4천이잖아요. 네. 전세가. 근데 저희는 9,371만 원이니까 훨씬 싼 거죠. 전세를 전에 살다 보니까 네. 이사 다니고 그러면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비용이 또 계속 깨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번 이사하면 한 200만 원씩 깨지니까. 네. 그런 거 없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전셋값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5% 이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이상은 안 올린다고 하니까. 당첨만 됐다면 현재 가진 보증금만으로도 강일지구 시프트 입성이 가능했을 수경 씨. 일반 전세로 이곳에 오려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다리면 더 올라가겠네요. 이사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명절 앞두고 조금 아직은 잠잠한 상태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또 가을쯤에 다시 한번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전세값은 더 오를 거라고 하고 개구진 두 아들을 데리고 전세집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애들 놀기 너무 좋아요. 또 여름에도 한번 와서 보고는 갔어요. 그때도 한번 가격을 좀 알아보고서 이사를 해볼까 해서 그랬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격이 3천에서 4천 정도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되게 난감해요. 입성만 할 수 있다면 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집 없는 서름을 겪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시프트. 시프트는 이제 수경 씨에겐 절박한 꿈이 돼가고 있다. 시프트가 서민 주택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때까지 공급 계획이 확정된 올해 시프트 주택 공급 물량이 겨우 3,400호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뭐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광고들만 보면 마치 시프트 주택이 우리나라의 모든 특히 서울의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정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고 그걸 자랑하는 와중에도 수십만 가구의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 쫓겨나야 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 씨도 시프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두고 수시로 청약 기회를 엿봐왔다. 그러나 이제 거의 포기했다. 최근에 공급된 한 시프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보세요, 저도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왜 전 장기 전세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 3순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냥 이렇구나 시세가.
지난 9월 16일에 공급된 시프트의 경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세가가 9,500여만 원에서 1억 8천여만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세사하는 가구 가운데 단 4%만이 보증금 1억 원 이상의 주택에 산다. 3분의 2는 보증금 3천만 원도 안 되는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안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월 312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결혼 3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맞벌이 기준으로 월 소득이 467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국토공간, 도시의 모습을 확연하게 바꾸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정말 두텁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공개됐다. 가장 저렴한 고양 원흥지구가 3.3제곱미터당 800여만 원 선, 서초 광남은 1,100여만 원 선이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범지구로 지정한 곳이 지금 강남 세곡이라든가 서초 우명과 같이 정말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곳에 입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좋은 곳에 가고 있다. 한 단지 내 소형과 대형 또는 임대 등을 혼합해 소셜 믹스를 실현하고 사전 예약제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분양 문화를 바꾸는 것 등이 보금자리 주택의 순기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5주, 5년간의 의무 거주 기간과 7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만 거치면 다시 주변 주택 가격으로 오르는 것뿐이거든요. 이 주택이 주변 지역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도 그 혜택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돌아가는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결국 주변 아파트 가격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진짜 오늘 시작도 실무진 들어와서 사시면서 차차 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오르는 거는 기장 사실화 돼 있는 거고 지난 토요일 엄청 왔었어요. 발표 나고 온 거예요? 아니 발표나 이거 그거에 영향이지 아무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시프트.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서민들에겐 와닿지 않는다. 전세 대란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임대주택이었다. 재개발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곧 철거되지만 박정숙 씨에게는 대책이 없다. 하염없이 임대주택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임대아파트 들어가기가 밤에 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워서요. 그것도 좀 되게 힘들어요. 임대아파트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나요?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요. 저희들도 이렇게 몽땅 여기가 헐립니다 하고 모두 가세요 이게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들 한 사람 비면 한 사람씩 이렇게 넣어줘.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은 게 아닌가 봐요. 2007년에 14만 호를 돌파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난해에는 11만 6천 호, 올해는 8만 7천 호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서민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펴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이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것을 없애고 보금자리 주택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로서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는, 저소득층이 필요하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새 정부 들어와서 계속 줄어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영국이 전체 주택의 22%를, 독일은 20%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전체 주택의 약 한 3% 정도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호수가 약 20%에 30%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 현재 3%에서 최소한 20% 이상 정도 가야지만 서민들이 그들의 그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서울시 산하 SH공사. 결국 문제는 재원 확보라고 했다. 그건 임대 사업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년에 한 1천억 정도 적자 납니다. 이제 앞으로 20만 원 되거든요. 그럼 한 2천억 정도 적자 납니다. 또 수리해 줘야지, 뭐 바꿔줘야지. 이제 그런 재원 부분 문제,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다고 다른 국민 세금 갖다가 거기다 무조건 투입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급을 늘려가도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급을 줄여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국토해양부 측은 새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택지 수급 상황이나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연 1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옮겨갈 보금자리가 없어 애태우는 그녀도 집에 대한 찬란한 꿈이 있다. 그녀는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외우리 살 곳은 없지 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죠. 너무 비싸니까. 한번 가져봐야죠.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녀의 가족에게 필요한 건 따뜻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다. 네, 서민들을 위한 주택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는 나쁘진 않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곧 시작되는데요. 보금자리 주택의 입성을 꿈꾸신다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원가량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이들에겐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몇 천만 원을 들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승윤 PD 수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주거권 보장과 출산장려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겠다.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공약입니다. 공약의 핵심은 정부가 책임지고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매년 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약을 돌아보고 주택정책을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